줄여붙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이 또는 시민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경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는 정당한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대통령이 시골 어른들이나 혹은 우편배달부나 소년소녀 가장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을 특별히 초대했을 때 그렇습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청와대에 초청되어서 대통령을 만나고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평생 잊지 못할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 법을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게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는 이해하기 힘들고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제사 제도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제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위기에 나온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드리지 않는 제사법을 이렇게 성경에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레위기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지 않는 제사법을 읽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아서는 지금 드리지 않는 이 제사법, 이거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해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빼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넘어 건너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중요한 어떤 축복, 그런 지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레위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우리 인간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이제 이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이제 레위기를 보는데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시내산 전체가 불붙고 막온 땅이 진동을 하고 막 뇌성벽력이 치는 참 불이신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모습, 능력에 비하면 정말 수백만, 수억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만 살짝 나타나셔도 불에 타 죽을 것 같고 그 앞에서 녹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똑바로 잘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 태양과 온 우주의 에너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도 커서 관계를 맺기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곤충, 사람과 개미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불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면 우린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그냥 내버려 놔두고 그냥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에서 생각해 본 대로 하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고 말씀 한마디에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개구리 떼, 메뚜기 떼가 나오기도 하고 하늘이 캄캄해지기도 하고 불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었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원수들을 향해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능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물리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시는 그런 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만나실 때에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고 우리와 만나서 깊이 교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땅 위에서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걸어가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 복의 설명서가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1절부터 또 한절한 절씩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사랑하셔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깊이 교통하며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지 설명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 레위기서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 포함한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다소 어려워도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여 레위기서에 기록된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도 잘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수술 및 시술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순영 집사님 참 잘 먹지 못하는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춘자 집사님도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하도 눈 수술 후에 잘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일꾼들을 계속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민영이와 또 종규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족한 재정도 또 부족한 모든 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고려신학교와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대선을 앞둔 혼탁한 상황들 북한과의 이런 관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코로나 또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 만방 제자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특별히 고신총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